기자님께서 발목이 다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. 계십니까?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. 태희 씨가 발목을 좀 다쳤어요. 응급처치는 했는데 실례했습니다. 저기 지금 도대체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거야? 태희 넌 꼴이 그게 뭐야? 왜 김현민이랑 그러고 들어와? 그냥 같이 술 마시고. 왜 술을 마셔? 무슨 일로? 이젠 김현민이가 널 이용해서 동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 내가 만나줘봤어. 너 아직도 그놈 좋다고 매달리고 있는 거야? 그 애송이한테 그 지경으로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? 그 햇병아리한테 동진이 그 정도로 무시를 당했는데 짓밟아 죽이지 못할 망정 넌 아직도 좋다고 희덕거리고 있어? 넌 자존심도 없어? 오빠, 너 이따가로 그럴 거면 당장 나가. 너 같은 노동 필요 없어. 넌 우리 집안의 수치고 망신이야. 오빠 그만해요. 내버려둬. 태인이가 좋으면 잡아봐. 잡으면 내 받아준다. 못 잡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. 아버지, 더 이상 소란 부리지 말고 들어가 자라 장사장.